Are you ready to go? Okay. 안녕하십니까?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우리 인사해야죠. 안녕하십니까? 자, 드디어 뭐 프리버드에도 깁슨이 들어왔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좀 조용히 좀 해라, 너. 네. 아, 그 깁슨이 들어와서 이번에 깁슨 몇 종류 좀 소개 좀 시켜드릴까 하는데 뭐 많이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? 한 100대 들어왔나? 아, 예. 그동안 맨날 팬더라고 뭐 주로 주로 싱글 코일과 아. 그 범용 기타, 아. 연습용 기타, 또 네. 미니 기타, 아니면 그 한국이 자랑하는 무슨 국산 기타 이런 것도 쭉 했었다가 국산 좋습니다. 아, 왜 그러세요? 네. 이제 드디어 네, 이게 뭐 깁슨 하면은 일단 뭐 다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죠. 한 번씩은 갖고 싶어하고 예, 네. 네, 뭐 그 바디부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 굉장히 예, 이번에 들어온 거 보니까 뭐 역시 깁슨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매장 분위기가 산다는데 그 예, 네, 그래서 뭐 다른 기타들이 좀 지금 이제 좀 등한시되고 있죠. 아, 저런. 오늘 지금 이 기타가 그 ES-335 그 도트라는 모델이죠? 네, 여기 이제 네. 포지션 마크가 도트고 그래서 도트라고요? 그럴 거 아닌가? 아, 나 진짜 또 왜 그러세요? 맞는데? 아니에요! 맞아요? 맞아요. 아, 나, 몰, 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. 네, 보통 이렇게 저 자개로 딱 네모나게 막 도트가 네. 아, 나 농담인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요? 아, 보시면요,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335는 이렇게 좀 비어 있고요. 네, 할로가 됩니다. 네, 이 도트는 특별하게 이제 가운데 네. 메이플 블럭이 들어가 있어요. 아, 블럭, 네, 블럭 들어가 있고 탑도 타협, 그 다음에 사이드 림이라고 그러죠. 예. 백까지 예. 다 메이플로 돼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픽업이야, 뭐 다 제 335 쪽 계열은 다 그 57 클래식 픽업이라고 그러죠. 아, PF 57 예. 클래식입니다. 그 뭐 소리야 따뜻하고 뭐 그런 걸로 유명한 픽업이니까 좀 꽁꽁한다 그러죠? 꽁알꽁알 이런 예, 뭐 예. 아, 선생님 좀 전화 좀 꺼주세요. 아, 예, 그렇습니다. 몇 메시지 왔는데 뭐 네. 자, 우리 한번 그러면은 뭐 기타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요 예. 뭐 다 아실 거예요. 깁슨에 대해서는 뭐 여기 보면 57 클래식 박혀있다 예. 뭐 그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죠.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 헤드는 뭐 이 도트 모델은 이렇게 그 빈티지 줄감개가 아니고 이렇게 쇠로 돼 있어요. 네. 그냥 쇠로 돼 있고 네. 글로버사에 글로버 그, 예,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헤드 뭐 헤드야 뭐 그 유명한 오픈부 헤드고 그리고 나서 뭐 테일피스 뭐 그 ABR 브릿지라 그러죠. 그렇습니다. ABR 브릿지라 그러고 예. 그다음에 요 넥은 다트 모델은 좀 그 그냥 일반 335 모델하고는 좀 다르게 59년 넥 두께예요. 아, 그렇죠. 예. 그리고 그냥 일반 335 모델이 이제 60년. 그거는 59년과 60년 차이는 어떠죠? 그러니까 줄 아, 그러니까 테이프 두께. 예, 두께가 좀 다르죠. 그러니까 62 그러니까 60년 모델이라서 그 클래식 모델 예. 그게 이제 나, 그때부터 나온 건데. 예. 그게 굉장히 슬림하고 아, 슬림하고 예. 60년대 모델이고. 예. 그다음에 이제 59년 예, 스타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슨 그렇게 돼 있고요. 네, 뭐 제가 뭐 줄이 어떤 거 껴나온다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고 나서 뭐 제가 한번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죠. 이거 뭐 그렇습니다. 어떤 이펙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예.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릴 게 없네요. 예, 뭐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예. 요즘에 뭐 추세가 삼삼한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처커베리가 아,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락 그 어떤 모던 락 밴드나 예. 요즘에 뭐 그냥 일반 락 밴드들도 굉장히 335를 쓰고 이건 뭐 재즈에서부터 그렇습니다. 그냥 뭐 극한 메탈이 아니고서야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범용성을 지닌 그렇습니다. 근데 예. 그 고출력 앰프 연결했을 때 그 하울링은 좀 문제가 되고요. 아무래도. 아 그래요? 근데 또 어떤 분은 꽉 붙잡고 그거에, 예,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건 아니다 예. 하울링은 아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뭐 예, 쓰시는 분들이 예, 쓰시는 분들이 예. 판단을 하셨으면 예. 좋겠습니다. 그럼 한번 우리 따뜻한 생통부터 해가지고 예. 예,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의껏 예. 예, 한번 살짝씩만 한번
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. 근데 뭐 삑사리는 좀 낫지만 네. 이렇게 다가 좋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티가 좀 안 나네요. 역시 오치 클래식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그 한음한음 딱 들리는 게 그렇습니다.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동글동글한 소리라고 그러죠. 네. 네,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못하는 게 없는 클래식부터 뭐 재즈부터 뭐 어떤 락까지 굉장히 좋은 기타인 것 같습니다. 뭐 사실 모양도 아유 뭐 좋잖아요. 뭐 예 좋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계속 치시다 보면 정강 가는 소리 계속 나오는 미국의 자존심. 야, 저 선생님하고 이거 동영상 치면서 나 또 이렇게 또 멀쩡한 소리 처음 들어보네. 야 최고입니다. 네. 뭐 오늘은 그렇게 해서 그냥 살짝 알아봤고요. 네. 여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뭐 아까 요거 미처 발전 못 드렸죠. 뭐 3웨이 토그레. 네. 이거 뭐 2볼륨 2톤 네. 다 아시잖아요. 네. 이게 네. 프론트 픽업 톤 볼륨, 네. 리어 픽업 톤 그렇죠. 네,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레스폴 세상에는 두 가지 기타가 있다 그러죠. 예, 레스폴. 레스폴과 레스폴이 아닌 기타. 예, 예.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팬더 찍을 때도 또 팬더랑 또 팬더 기타 뭐 인생 뭐 다 그런 거죠. 뭐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35 도트 모델을 봐봤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전형적인 레스폴 스탠다드. 예.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